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지난주에는 방송을 좀 억지로 쉬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정신이 없는데 맨날 정신 없다 그러네. 근데 이번에 또 이사를 또 가거든요. 이사를 가는데 완전한 이사는 아니고 옮겼다가 이렇게 메뚜기처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사실 제대로 방송할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요. 지금 또 추석 끼어 있잖아요. 이게 또 추석 끼어 있는데다가 지금 또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방송 지금 해야 되나. 진짜 힘드네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방송을 해야 되니까 뭘 하냐면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손으로 들고 한번 방송을 해볼게요. 오늘 할 거는 이겁니다. 화면에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화면 크기를 100%로 늘려서 200%도 오바네.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아두이노 우노, 그 다음에 스피커, 그 다음에 이게 DF, MP3 DF?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오토포커스가 안되네. 저게 DF 플레이어 미니라는 MP3 플레이가 가능한 모듈이거든요. 지금 와이어링은 제가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SD카드에 MP3를 넣어서 그거를 이제 플레이하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모듈이 되겠고 일단은 제가 요거는 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오늘은 좀 빠르게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집이 워낙 엉망진창인 만큼.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세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세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거를 오늘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걸 한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음악을 끄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오늘 할 거는 DF 플레이어 미니 아두이노 라고 치면은 돼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는 제가 이미 해놓긴 했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그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UART를 이용해서 MP3 모듈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MP3 모듈을 USB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데 그 MP3 이 모듈은 그 USB를 통해서 뭐 플레이를 어떤 노래를 플레이를 하라 뭐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랜덤 플레이 하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리 음량 뭐 이런 우리가 MP3 플레이어에서 기본적으로 되는 기능들 그런 거를 이제 제어하는 게 아두이노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UART를 이용하는 게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0번, 1번 핀 두 개가 이제 UART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TX-RX 0번, 1번 핀을 이용해서 지금 연결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아두이노의 기본 다운로드, 업로드 포트라던가 아니면은 시리얼 포트를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시리얼 검색하면 나오냐. 이것도 하드웨어 시리얼 0번 1번 핀에 연결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시리얼에 연결한 게 있을 텐데 이게 라이브러리가 소프트웨어 시리얼에 연결한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기억해 만들었네.
아, 이거 원래 오늘 제가 방송 하려고 했던 거는, 아, 지난번에 제가 당첨됐잖아요. PCB가 나왔습니다. 요거거든요. 요건데 지금 빨간 선 보이시잖아요. 아씨,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이게 실수했어요. 제가 보시면은 그 와이파이 모듈 제가 한 3회까지 찍은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중간중간에 이제 전류 부족해가지고 실패했었잖아요. 그걸 제가 그대로 또 여기다가 PCB 뜨면서 실수를 해버렸네, 이게.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아두이노 나노 같은 경우에는 3.3V가 이제 굉장히 저전력, 그러니까 뭐 거의 50mm 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신호선으로만 쓸수 있는 3.3V 라인인데, 그거를 제가 이 와이파이 ESP8266 와이파이 전원으로 쓰는 바람에 최소 300mm가 필요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안 돼가지고. 아, 이거 참. 그때 했던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300mm 가능한 레귤레이터 하나 3.3V 라인에 달아줬거든요. 이거 이제 보이실 텐데. 아휴, 뭐 어쨌든 오늘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마무리를 해서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하고. 오늘은 MP3 플레이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리얼 통신을 아두이노의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거 연결된 거를 찾고 있는데 다들 하드웨어 시리얼을 연결했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드웨어 시리얼 연결했을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근데 하드웨어 시리얼 연결을 많이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시리얼에 다 연결했네요. 뭐, 어쨌든. 연결. 일단,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런 식인데, 다 하드웨어 시리얼이네. 뭐 이렇게 일단 봐보죠. 뭐 아두이노 보면은 지금 DF 모듈에서 스피커 먼저 연결돼 있고요. 스피커는 두개 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보시면은 보라색, 그다음에 파란색이랑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전원 5V 전원 공급되고요. 5V 전원 공급되고, 그다음에 UART로 0번 핀이랑 1번 핀에 지금 1K 저항으로 해서 같이 연결돼 있죠. 연결은 간단해요. 연결은 간단하고. 지금 보시면은 방금 우노로 봤는데 지금 이거는 아두이노 프로 미니죠. 프로 미니인데 똑같아요. 똑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연결돼 있고 스피커 쪽으로 두개선 연결돼 있고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게 지금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된 거고 지금 MP3를 제가 준비를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MP3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연결은 인터넷 보고 하시면 돼요. 인터넷 보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MP3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MP3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다가 MP3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안에다가 MP3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친구한테 부탁해서 MP3를 받아놨어요. 이름은 캐논 변주곡이라고 무려 3개 MP3를 받아놨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되냐? 안 됩니다.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플레이가 가능한 게 앞에 네 자리 숫자로 적어줘야 돼요. 0001, 그다음에 0002 이런 식으로 0003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되고, 이게 몇 번까지 되냐면 255번까지밖에 안 돼요. 네 자리인데 255까지밖에 안 되고, 한 폴더에 255번까지 안 되고, 까지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네 자리로 적어주셔야 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은 플레이가 아마 제대로 안 되실 거예요.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실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DF 이 모듈이 좋은 게, 원래 스피커 플레이를 하려면 앰프를 달아야 돼요. 앰프를 달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앰프가 내장돼 있어요. 내장돼 있고, 보시면은 지금 DF 플레이어 미니 사진에 보시면은 지금 두 가지 핀이 있죠. DACR, DACL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어폰 있죠. 이어폰이나 앰프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장되어 있는 앰프를 쓰는 거는 스피크 1, 스피크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따로 있거든요, 핀이. 지금 저는 거기다 연결을 해놓은 거죠. 이 스피커가 이제 사실 파보면은 되게 깊어요. 앰프도 뭐 클래스 종류가 있어요. 뭐 요즘에 대부분은 클래스 D, 클래스겠지만 클래스 C, 클래스 A, B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 이 스피커의 이 선정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와트예요, 와트. 와트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스피커가 줌이 안 당겨지나? 줌이 안 당겨지네요. 이게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8옴 1와트라고 적혀 있어요. 보통 요 정도 스몰 사이즈면 4옴이나 8옴, 16옴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마 0.5옴, 0.5옴짜리가 많아요. 이거는 8옴에 0.5옴짜리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요 와트가 높을수록 스피커 출력이 되게 높아져요. 스피커 출력이 높아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전류를 그만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출력이 높다는 건 소리도 크고 되게 이제 음질이 좋게 출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어쨌든 이제 저는 1와트짜리를 붙여놨고, 이 DF 플레이어 미니 내장되어 있는 앰프는 3와트, 최대 3와트까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와트 최대 출력으로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테스트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스펙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거 참조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MP3 넣고 파일명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앞에 네 자리 숫자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그러면 SD카드를 넣어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플레이가 되도록 넣어는 놨어요, 아두이노를. 아, 이게 있어, 이게.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노이즈에 민감해서 전원 부분을,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클리어한 전원 소스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노이즈가 없는 전원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핵심이 되겠죠. 아, 이건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뭐 어쨌든 하드웨어 연결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펌웨어를 받아야겠죠. DF 플레이어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당연히 DF 플레이어는 그 만든 업체 DF로그에서 있고, 자세한 설명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홈페이지, 이 DF 플레이어 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여기 스펙 보면은 여기 지금 내용 나와 있죠. 패트 32에 32기가까지 지원되고, 뭐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이제 음량 볼륨 조절되고, 뭐 이퀄라이 그 EQ도 이제 선택을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각 핀마다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이 나왔는데, 저희는 위에서 설명 쓴 것만 쓰는 거고, 여기 이제 12열 모드로 각각의 이제 어떤 모드들을 조정을 할수 있는데, 요거까지는 약간 고급이니까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시간이 나면. 일단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시리얼 포트에 연결을 하도록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을 하고, 소스 코드, 제일 중요한 소스 코드 여기 보시면은 DF 플레이어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일단은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이 다운로드를 받으셨는데,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예제에 DF 플레이어 미니 테스트라는 게 예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면은 지금 이걸 한번더 다운로드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해봤는데 둘다 해도 안 돼요. 안 되고, 왜안 되는지는 제가 이제 분석해봐야겠고. 여기 이제 소스코드가 있죠. 소스코드가 있고, 얘가 저거를 한번 해보죠. 뭐 바로 가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짐 라이브러리.
문서, 최근 문서, 바탕화면, 최근 문서, 아, 네트워크 눌러버렸네, 이거.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이게 다운로드가 있는데, 아, 여기 있다. 다운로드에 가면, MP3 이거 있죠? 그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클릭이 잘안 되더라고요. 열기. 저는 이게 이미 추가가 돼 있어가지고, 라이브러리 이미 추가돼 있다고 나오죠. 그럼 파일에서 예제를 쭉 내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MP3 플레이버 미니가 있죠. 테스트는 보면은, 예제를 제가, 소프트웨어 시리얼, 지금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창을 여시면 돼요. 요거, TF 소프트웨어 시리얼. 이게 맞겠네. 이걸로 불러와서, 보시면은, 일단 아두이노 우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포트가 연결이 안돼 있는데 일단 포트를 일단 코드를 먼저 볼게요. 코드 뭐 블라블라블라 DF 로봇에서 이제 잘 만들었는 라이브 센스. 중요한 게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시리얼 그 0번 1번을 쓰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10번 11번 그 아두이노의 10번 11번 포트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볼륨은 좀 크게 한번 소리를 내볼게요. 20. 이게 최대가 볼륨은 30까지예요. 1부터 30까지라는 거. 0부터 30이겠죠. 0부터 30까지 볼륨이 있는데 너무 크게 하면은 막 깨지는 소리 날 거예요. 와트수 큰 거를 쓰시지 않는 이상은 깨지는 소리가 날 텐데 여기 이제 MP3 플레이어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뭐 6초 1번 했다가 이전 거 다음 거 플레이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전 거 다시 플레이하고 뭐 그런 식인데 저는 3개를 파일을 넣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0초씩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10초씩 한번 플레이를 하는 거고, 각각의 이제 어떤 그 함수 기능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선택해서 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선택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업로드! 아, 이런. 다시, 업로드! 뭐지? 아, 넥스트. 이게 다 플레이로 가야 되는 거야. 다시 업로드. 아, 급해요, 지금 막. 무슨 문제지? 아, 포트를 안 잡아줬네. 포트 잡아주고, 다시. 자, 됐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시죠? 드드드드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노이즈 때문이에요. 노이즈. 외부에서 전원 노이즈. 지금 USB, PC USB 쓰는데 이게 이제 전원 노이즈로 전원 노이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답터 전원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볼게요. 다시 아따 불편하네요. 소리 들리시나 모르겠네.
종류가 여러 개 있죠. 지금 소리가 되게 약하게 들리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 스피커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달려 있잖아요. 그럼 소리가 커지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좀 안정적으로 스피커 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별거 없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플레이하는 것까지. 방금 그 노이즈 때문에 나오는 소리 분량 보셨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소리는 이런 식으로 난다는 거. 제가 헤드셋을 쓰고 있어서 노래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잘 나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니까. 소스코드를 좀 수정해서 MP3 플레이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 처음에 1회만 플레이가 되겠죠. 소리를 좀더 높여 볼게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소리 좀 키웠죠? 노래 잘 나오네요. 일단은 오늘은 요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아마 이게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스피커 선 끊어졌다 이런. 아, 망했네. 스피커 선이 갑자기 끊어졌네, 이거. 좋은 노랜데. 아, 노래 잘 나오죠? 일단은 뭐, MP3 플레이어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리플이나 아니면은 그 뭐랄까 제 블로그에 한번더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에피스를 플레이는 여기까지 가고. 다음 주에는 추석이죠. 추석 연휴고. 아 맞나? 아 다음 주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괜찮네요. 다음 주까지는 제가 방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다음 주에는 한번 제가 요거 모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무료로 PC비 뜬 건데 망쳤지만 뭐 어쨌든 그러면 오늘은 MP3 플레이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갑자기 날씨가 이제 쌀쌀하고 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잠깐 5초 동안만 감상하고 가야겠다.
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막 다뤘더니 어쨌든 핵심은 오늘 많이 했죠. 그 핵심들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